국내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제16회 대구 국제 아트페어 디아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116개 갤러리가 작품 4,500여 점을 출품해 대구를 예술의 열기로 가득 채울 텐데요.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연을 넓히고 출품작 수준도 높였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디아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구 국제아트페어. 16회째를 맞아 외연 확장과 프로그램 다양화, 작품 및 작가 수준 향상 등이 두드러집니다. 국내외 116개 갤러리에서 회화, 조각, 판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근현대 미술 작품 4,5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우환을 필두로 이건용, 박서보, 이베, 곽훈, 백남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알렉스 카츠, 야요이 쿠사마, 앤디 월 등 해외 인기 작가들의 작품도 대거 출품됐습니다. 대구 경북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신진 중견 작가들도 참여했습니다. 내가 어떤 작품이 마음에 드는지 알 수가 있고 비교할 수가 있어서 작품을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합리적이실 것 같고요. 두 개의 특별전도 눈길을 끕니다. 대구 현대 미술제 도전과 저항의 역사를 주제로 한 아카이브 전시에선 현대 미술의 메카였던 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 과학기술과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조각 작품도 주목받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아트토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 감상법, 미술품 구매에 필요한 법률 상식, 미술 시장의 흐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작품도 보고 또 그 미술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구 국제 아트페어 디아프는 오는 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